명절 스트레스 우리가 다 해결해 줄게. 명절 다 어울리네. 이거야. 아이고. 뭐야. 아이고. 다 컸네. 무슨 일이고.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어디 떤 날. 아영 위에 떴지. 얘들아 안녕. 우리는 불타는 현역 트롯 고에서 전학 온 나는 도전의 아이콘 황금막내 트라연. 아이고 같지? 나는 제 1대 현역 가왕 전유진. 난 20년 동안 계속 성장만 하고 있는 성장캐 가수이자 배우인 에녹이야. 그리고 나는 카스테라처럼 부드러운 남자 발태진 아니고 손태진이야. 반가워. 우리 둘은 우리 아영에서 이제 봤었고. 그렇지. 둘은 처음이지. 처음. 완전 처음이지. 처음이야. 근데 아무 편하지. 아니 사실 나는 지금 초면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 아 진짜? 아 다 어디서 한 번씩. 아 할 줄 알지 마. 있잖아. 또 이제 한 명 한 명 이렇게 다 풀긴 할 텐데. 아 특히 우리 신동. 아. 어 무슨 인연이지? 신동. 아. 어 무슨 인연이지? 뭐야? 주석. 아. 어? 아 군대. 군대. 아 잠깐만. 선임이었어? 선임이었어. 어. 선임으로 봤었지. 그때? 선배님? 그러니까 가수로서 처음 나타나기 전에. 그렇지. 그냥 성악병으로 너무 잘 챙겨주던 그런 형이었던 거 같아요. 내가 뭐. 공익 아니었어? 아니야, 현역이야. 현역 시사병 출신 아니에요. 군악대 예. 간부들 먹기 전에 맛부터 보는 애들. 근데 이상하게 일반 병사들이 나한테 그렇게 경례를 때렸어. 나 간부인 줄 알고 오다가 야, 일반 병이 금호를 유지하는 사람만 봤어. 간부 느낌.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태진이는 그때 엄청 컸어. 키도 크고 등치도 엄청 컸거든. 근데 오랜만에 봤는데 왜 이렇게 호리호리해졌어? 아 이게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성악가의 몸을 알고 있었고. 그렇지 그렇지. 또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통해서 관리를 했구나. 아, 방송에 나온다고 꼭 다이어트 할 필요는 없어. 그치. 아, 그런 것도 있는데 내 모습 자체가 부끄러워지더라고. 아, 그럼 뭐 우리 신동이랑 호동이는 네. 부끄럽단 얘기야? 안 그래도 캐릭터가 확실하니까. 미안한데 호동이는 정말 불굴의 다이어트를 한 사람이야. 그럼. 그렇지. 아니 뭐. 그럼 예전에 정말 먹는 것에 대해서 살이 안 찌는 체질이야. 아, 그럼 태진이는 호동이도 알아? 아 당연하지. 어 어디서 봤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시작하면 돼. 밥 먹었나? 탔구나. 탔구나. 그게 무슨 프로야? 우리가 뭐야? 옳다꾸나 재작년에 우리가 옳다꾸나라고 탁구 프로그램. 아. 태진이 어찌라고? 우리 다 한 팀 보고. 한 팀. 어. 한솥밥을 먹었어. 같이 땀을 흘리고. 태진이 거기서 그래도 에이스 라인이었어. 그래서 준비한 거 많은 사람들이 알 필요 없어. 호동아 오늘도 한 판 할까? 오 잠깐만. 긴장해. 이야 이야 손태진 사랑합니다. 사인 됐어. 선배님. 자, 아는 형님 전학 신청서 소속의 태진이나 에녹은 트롯맨이라고 이렇게 해서 트롯맨. 트롯맨. 둘 다 같은 오디션 출신. 어, 그때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오디션이 있었고 그때 36번, 37번. 와, 아, 바로 몇 번이었어? 근데 몇 번. 공통점이 둘이 많은 게 있죠. 왜냐면은 일단 둘 다 잘생겼잖아. 오. 잘생겼는데 타 장르에서 왔잖아. 맞아, 맞아. 아, 그런 공통점이 있지. 그러네, 그러네. 태진이는 성악이고 에녹이는 뮤지컬이잖아. 뮤지컬. 트롯을 갑자기 어떻게 했어? 부모님께서 트롯을 워낙 좋아하셨는데 지나가는 말씀으로 계속 아유 우리 아들도 저런 노래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하신 게 지나가시는 한번... 말씀치고는 너무 잘 들리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이런 이벤트 한번 못해드리나? 라는 것 하나와 주사네. 그리고 한 가지는 그래도 한 17년 정도 뮤지컬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좀 타성해졌는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오디션 같은 걸 한번 보자. 아오.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난 무서웠어. 너무 감사했지. 대박이다. 아니 태진이는 팬텀도 우승하고. 그러니까 여기 아는 형님까지 나오기 위해서 경연을 두 개를 우승해야지 불러주나 싶을 정도로. 사실은 그런 조항이 있긴 해. 좀 너무 오래 걸렸어. 올림픽 본선 진출 뭐 이런 거 있어. 근데 나의 꿈이 이제 한국에 뭔가 남자 패티김 선생님 같은 그런 가수가 되는 게 꿈인데 하, 결국에는 부르는 노래들이 다 막 이태리어, 불어, 영어
그치. 이제 일반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과는 공감하기 그치, 공감이 어렵지. 그 꿈을 이루려면 그래도 이 성인 가요, 이 트로트 시장을 알아야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전이었는데 절대 웃음을 바라고 간 게 아니고 뭔가 운이 좋았던 건지 순간에 되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어. 팬텀 싱어는 상금이 얼마였고 트롯맨은 얼마였어? 궁금하다. 팬텀 싱어 당시에는 1억. 1억. 근데 넷이 나눠야 되잖아. 근데 넷이 나누고 세금 떼고. 아. 트롯맨 오디션은 역대 지금 경연 최고 금액. 최고 금액이지. 얼마인데? 6억 3천. 얼마인데? 6억 3천. 얼마? 진짜? 야, 얼마야? 6억 3천? 6억 3천? 6억 3천? 야, 여기 안 나와도 되잖아. 그거 막 사이즈 같지. 아니, 왜 6억 3천이야? 6억이면 그러니까, 6억이고. 이게 참 7억. 재밌는 시스템을 좀 매 무대마다 그 무대에 따라서 그 투표에 따라서 정립형. 그러니까 정립됐었어, 맞아. 연령은 뭐 받았노? 난 아무것도 몇 등? 우승자만 줘가지고 나는 7등 안에 들어서 다행히 7등으로 딱 문 닫고 들어왔지. 7등은 뭐 없었어? 7등은 상금이 뭐 없어? 1등만 있고 2등도 없어? 왜 이런 택시 올려? 우리가 근데 그런 건 있지. 진짜 오징어 게임이네. 매 경연 때마다 그 상금이 채워진다고 그랬잖아. 열심히 채워줘서 마지막 몰빵이 이쪽으로 가. 그러면 탑승한테 좀 뭐 뭘 좀 해준다? 그 상금 이후에 내가 많이 이렇게 좀 근데 그건 사실이야. 예를 들어서 7명들한테는 또 각자의 생일 때마다 선물도 해주고. 아, 좋은 일 했다고 또 기사도 막 나고 했잖아. 그럼. 기부도 하고. 잘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유진이도 1등 했을 때 상금 받았지? 받았어. 유진이 얼마 받았어? 난 1억. 이야, 큰 돈이다. 그래서 표정이 안 좋더라고. 아까 태진이 6억 3천 하니까 유진이가 표정이 놀랐지. 너는 어떻게 했어? 어머니, 부모님한테 드렸어? 부모님한테 들어요. 그렇지. 네. 부모님한테 당연히 가겠어. 다현이가 몇 등 했지 그때? 3등이었어요. 3등 언니. 언니한테 몰빵한 거 몰빵했어. 아, 진짜. 아, 3등은 상금이 없어? 없어. 와, 진짜 오징어 트롯이네. 태진이하고 애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창법이 다르잖아. 완전 달라. 완전. 그러니까 그거 증응한다고 진짜 쉽지 않겠다. 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뮤지컬 할 때는 여기에 마이크가 있거나 여기에 거기 있어. 여기 있어. 두 손이 자유로워. 나도 모르게 사랑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는 뭘 고를 수 있어. 고를 수 있으니까. 그래. 처음에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 맞아. 마이크 사용법이 있잖아. 가수들한테. 그리고 나 같은 경우 이제 성악이다 보니까 성악은 원래 마이크를 안 쓰고 오로지 몸을 뭔가 악기화시켜서 하는 거다 보니까 스피커 돼 가지고. 이게 여기서 만약에 내가 가곡을 하나. Che bella cosa n'aiurna dal sole, n'aria serena dopo la tempesta. 태진아, 이렇게 부른다면 야. 태진이 11월에 뭐하니? 태진이 11월에 뭐하니? 아직 축가를 못 정했어. 축가를 못 정했어. 아니, 노래가 너무 좋은데? 노래가 너무 좋은데? 괜찮다. 가사 내용이 뭐야? 아, 이게 그 오 맑은 태양 너 참 아름다워.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가사 너무 오 맑은 태양. 아, 그렇대? 아, 이거 오 맑은 태양이야. 오 솔레미요. 오 솔레미요. 난 제일 궁금한 게 뮤지컬하고 성악하고 되게 비슷하잖아. 너네가 느끼는 차이점이 뭐야? 뮤지컬하고 성악하고. 아주 질문이 딥한데. 질문이 이제 야, 아주 축가 성장이야. 아주 옛날 질문하고 많이 달라졌어. 명훈이, 경훈이는 저기 목 풀 때 두피 마사지 하잖아. 참했어. 두피 테라피 하더라. 내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노래 부르는 환경이 달라. 환경. 보통 성악가들은 마이크가 없거든. 없는 상태에서 소리를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에 잘 뽑히는 소리를 위주로 해.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소리가 위쪽에 좀 붙어 있는 경우가 더 많고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아요. 태진이 그럼 노래방 가면 마이크 없이 해 그냥? 그럼 점수가 들어가? 솔직히 없이 해본 적도 있지. 근데 요새는 오히려 이 마이크를 더 잘 쓰려고 많은 성악가들도 발성이 바뀌고 있어. 그럼 우리 네 명의 전학생의 별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태진이의 손태진의 별명은 손부장님이라고 해놨네. 손부장님. 아재 개그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그거보다 이제 처음 이제 TV 앞에 나왔을 때 나의 스타일링과 지금보다 한 10kg 정도까지 그렇지. 더 많이 손상이 되어 중후한 느낌. 중후한 느낌 때문에 다
당연히 나이가 많겠지 했는데 근데 실제 나이를 알고 많이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손부장님 지금 몇 살이야? 36. 이 스타일이 지금 장훈이처럼 2대 8로 이렇게 아직 항상 2대 8을 했었어. 맞아. 장훈이 이거 붙인 거야. 아, 그래? 가발이야. 그대로야. 끼는 거야. 대기실에 8개 있어요, 이거 종류별로. 오늘은 이걸로? 다크 비슷한데, 그죠? 예민해. 다 비슷해 보이는데. 유진이랑 다현이는 태진이 뭐라고 불러? 난 오빠라고 불러. 나도 오빠라고 불러. 어? 왜? 응. 근데 여기는 다르게 부르더라. 왜? 뭐라고 부르냐? 나는 애녹. 애녹 삼촌이라 불러. 어, 삼촌. 나도 애녹. 아니, 근데 이 발음에 약간 이게 좀 더 삼촌이 잘 붙어. 애녹. 애녹이랑 태진이랑 몇 살 차이인데? 우리 8살 차이라. 삼촌이 더 맞지. 삼촌이 맞아. 애녹이 나이가 그럼 맞네. 그렇게 많아? 우리 어머니랑 동갑. 어? 아 그래? 어? 어머니랑 동갑이야? 아 그러면 맞네. 오빠라고 하긴 좀 그렇지. 어, 내가 생각해도 그래. 아, 그렇지. 삼촌이 맞지. 삼촌. 아, 동안이네. 애녹이 나는 태진이하고 뭐 한 두세 살 차이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좀 손부장 그 별명이 생기는. 태진이는 작은 이모 할머니가. 아. 심수봉 선생님이시잖아. 어, 진짜? 오, 진짜? 어, 그러니까... 아니, 나 심수봉 선생님 어디 나오신 걸 보는데 태진이가 갑자기 나왔는데 이모 할머니시라고. 트롬맨 할 때 심수봉 할머니한테 들었던 심사평이 되게 기억에 남다면서. 트롬맨 경연 딱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다음에 나중에 기사가 났어. 심수봉 특별심사위원. 몰랐던 거구나. 아예, 나는 아예 몰랐고 이모 할머니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는 그날까지만 살아있어 보자. 계속 통과를 해보자. 아, 떨어지지 말자. 그래서 딱 올라가서 딱 노래를 처음으로 이모 할머니의 명곡 이제 백만송이잖아요. 그게 그날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심사평을 뭐라고 해주실까 진짜 딱 들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지. 왜? 딱 끝나고 하하 너가 사랑을 아니? 딱 이러시는 거. 내 노래에서 그런 게 표현이 좀 안 들렸나 싶기도 하고. 오히려 더 또 이렇게 손자니까 오히려 또 독하게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겠지. 기술은 너무 잘 했으니까 약간 돌려서 사랑은 아니 그냥 감정으로 얘기를 하신 걸 거 아니에요. 지금은 누구보다 응원을 해주는 그리고 뭔가 대를 잇는 듯한 그런 조카 손자가 있어서 너무 기뻐하시는. 집안에 연예인분들이 조금 많으시다고. 팬텀싱어 4의 또 우승팀 리베란테 멤버 중에 진원이가 나의 사촌 동생. 그때 우리 여기 와서 하고 갔고. 아 맞아 맞아. 리베란테 멤버가 맞고요. 어? 아니면 어떡해요? 아니면 딱밤을 맡겠어. 음악과 죽이구나. 그 친구도 그렇고 그리고 또 걸그룹의 빌리라는 걸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시은이가 내 조카. 와 집안이 야 가족 모임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재밌겠다. 야 대박이겠다. 대박이겠다. 거의 콘서트가 되지 않을까. 아니 손부장이라는 별명이 혹시 사회생활을 잘해서야? 아 그거는 내가 좀 얘기를 해도 돼? 나 좀 이건 좀 부러운 부분인데 뭐 음악 프로그램 끝나고 난 다음에 회식 자리를 가는 게 있었어. 신동현 선배님이 거기 계셨고 자리를 어디를 앉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좀 뒤늦게 가가지고 자리를 어디를 앉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영철이 아니야 영철이 나 왔어 가자! 영철아! 이제 몸 안 좋잖아, 얼른 들어가! 어떻게 받아야 돼? 영철! 누구야, 누구야? 투명 인간 능력 있으면 대박이겠다. 아, 무섭다. 귀신! 잘 되려나 보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사실 한쪽 구석에 자리 앉으려고 우리 갔어. 근데 태진이가 안 오는 거야. 태진이 봤더니 동엽 선배님이 메인이면 거기 끝에 모서리에 하나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앉아있더라고. 명당. 애녹이 버려두고 그냥? 낼름 걸로 간 거구나. 우리가 앉아있다. 한 두 시간 있다 보니까 태진이가 중간쯤? 조금씩 가는 거구나. 그리고 한 두 시간 있다 봤는데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더라고. 역시. 와 대단하다. 역시. 아니 그럼 그 들어갈 때부터 공간을 보고 그 자리를 노린 거야? 화장실 가는데 너가 아싸 가방부터 냅다 던지는 거지. 아예 인내심을 가지고 그 화장실도 안 가고. 그 동엽이 형 옆으로는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옳았구나 할 때는 왜 호동이 옆에는 안 왔어 그때는? 솔직히 그때 당시에 좀
무서웠어요. 느낌이 좀 다르지? 와, 되게 뭐 사람 울더라. 호동이가 안 울었어. 아, 다 너희들 때문이야. 사실 내가 사람을 다 문다고 생각한다니까. 호동이가 이렇게 자리를 비우고 안 울었어. 예를 들면 이제 촬영 전에 이제 타쿠대가 아무리 많아봤자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아무리 많아도 8명이 겨우 랠리를 몸을 풀 수 있어. 근데 이제 뒤늦게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 자, 나봐. 이러면 연습하던 사람이 다 이제 홍해처럼 이렇게 사라지고. 하지마! 너 때문이라고! 왕뚱데 왜 나는, 나는 당하는 사람이야. 야, 지로야, 나한테 이렇게 해서 또? 와, 너 진짜 터지나? 진짜 꼰대, 꼰대. 크게 올라서라! 저 위까지! 대가리 올라서라. 일단 그거 전에 노래 한번 들어보자. 노래 한번 들어보자. 이야. 아, 이 노래 좋은 노래다. 재밌으려고 하는 거고. 아니야, 사실 괜찮아. 호동이가 되게 좋아할 만한 노래일 것 같아서. 야, 안전에 참. 진짜 좋아. 안전에 참. 약간 제일 좋아하는 아닙니다. 그냥 또 성악가가 아닌 이제 트로트 가수. 그냥 가수 손태진으로서 낭만에 대해서. 아, 아, 좋아해. 꽃은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 식탁방에 앉아 브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리 들어보렴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다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 민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 아니겠냐마는 울지 한 곳이 비어있는 트로트네. 그렇지. 느낌이.